시청 앞에서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봐야 윤석열 김건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늘 매주 토요일마다 행해지는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그 장소에 모든 촛불 시민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공포심을 느끼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관저 앞에서 촛불을 시위를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부르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청 앞에서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봐야 윤석열 김건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관저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각 언론사를 에워싸고 신문사 방송사를 에워싸고 3겹 4겹으로 촛불 시민들이 압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변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변할 수가 있는데, 언론이 권력과 야합을 하고 권력을 숙명지원하고 권력을 기생하는 그러한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언론사를 3겹 4겹으로 둘러싸시고, 그리고 이동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한강진역 그 탄핵 집회에 구름대같이 모여주셔서 그 함성을 관저를 향해서 할 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경각심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